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 준비한 생선은 고등어 간 쳐놓은 거거든요. 간고등어로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고등어를 가져왔고요. 고등어가 너무 짜다고 이제 고민하실 분 같으면 이걸 우유에 담갔다가 소금기를 좀 뺀 다음에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선 오늘은 들어갈 재료도 이것만 준비했고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같은 거 조금 다져서 마지막에 위에 조금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고갈비에 들어갈 양념을 할게요. 소주잔에 물 하나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두 스푼 넣을게요. 이거는 맛술입니다. 저는 이거 제사 때 썼던 청주고요. 맛술 있으면 맛술 두 스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늘 반 스푼 써주시고요. 진간장은 두 스푼 쓸게요. 생강이 좀 들어가면 좋거든요. 생선이라서. 생강 있으시면 좀 쓰시고요. 생강 가루나 생강청, 뭐 생강잼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생강청을 조금만 쓸게요. 여기 생강이 들어가면 향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끓여줘야 돼요. 고춧가루를 풀어주고 불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도 짜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은 양념들이 조금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약간 걸쭉해졌으면은 불을 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갈비 해놓으면요. 상추 쌈을 사서 먹기 때문에 아마 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후춧가루만 좀 뿌려줄게요. 후춧가루 약간만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고갈비 양념은 다 됐고요. 생선을 굽기 전에는 특히 이렇게 오래된 후라이팬은 껍질에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후라이팬을 조금 잘 달궈주셔야 됩니다. 자, 불이 너무 세면 중간으로 조절할게요. 이런 고등어 같은 거는 뚜껑을 덮고 하는 것보다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발생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종이를 잘 덮어놔요. 뚜껑보다는 이렇게 불 좀 낮춰서 이렇게 종이를 덮어놔도 잘 익거든요. 근데 종이가 이제 따뜻한 불 같은데 굳지 않도록 바깥에 나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름이 종이에 튀어라고 하는데요. 위로 튀어오르는 기름이 바깥으로 튀지 말고 불을 좀 낮춰서 천천히 이제 익혀주겠습니다. 한쪽이 좀 갈색색에 구워졌거든요. 그러면 또 뚜껑을 좀 덮어서 이렇게 조금 생선이 좀 공기 중으로 좀 이렇게 굽는 냄새가 조금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양념 바르면 이게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뒤집을 필요 없거든요. 양념도 끓였잖아요. 그래서 끓였거든요. 이게 뒤집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하실 때 뒤집으면 양념 다 타고 버립니다. 이렇게 쪽파나 청양고추, 빨간 거, 초록색 이런 거 다져가지고는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뚜껑을 한번 덮고요. 이제 쪽파가 색깔이 살짝만 파랗게 돌면 뚜껑을 열면 불을 끄면 됩니다. 이제 다 돼서 불 끄겠습니다. 이제 통깨만 이렇게 끓여주면 모갈비 다 됐거든요. 고갈비는 상추 쌈을 싸 드셔야 하기 때문에 쌈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쌈장 하고요. 그리고 모든 쌈 채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밥이랑 같이 쌈을 싸면 또 된장이랑 같이 얹어서 쌈 싸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모였습니다.